피카츄예요.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 살짝 틀린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피츄, 피카츄, 라이츄. 그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블랙다이아를 가려고 합니다. 저 처음 데뷔했었을 때 이쪽에 같이 활동했던 누나 친구들이 이 가게에서 일을 하거든요. 여기 초원식당 바로 이 건물에 블랙다이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블랙다이아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놨네요. 엄마가 스크린 뒤집어치네. 저거 하는데 몇천만 원 들었대. 몇천만 원. 여기는 대마담님. 안녕하세요. 새 룸이라. 짠, 여기는 작은 룸이에요, 여러분. 작은 룸인데도 상당히 크죠? 안에 노래방 기계 이렇게 있고. 여기가 블랙다이아 큰 방입니다, 여러분. 존나게 크죠? 과일과 술을 시켰어요. 뒤집어지죠? 일로 오세요, 대마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방송이라 손 떨린다. 실제로 소리만 간지르면 되네. 누나네 아가씨 총 몇 명 있지? 15명 정도? 3초까지 하면 딱 20명. 20명 맞네. 짠! 여기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누나예요. 예쁘죠? 명수 엄청 크게 넣었다. 어머 맞다. 둘다 너무 예쁘죠? 둘 다. 아니 애들이 실제로 보면 훨씬 작은데 왜 너가 더 작아 보이냐고? 제가 더 작아 보여요? 다행이다. 예, 우리가 가해진 건가요? 야, 이거 어떻게 원래 늘어났잖아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 일단 첫 잔 하고 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나도 감사합니다. 나 16살 때. 누나들 18살 때. 얘네 완전 엑스 작품이지. 내가 신이야? 내가 그거 하려고. 그때는 진짜 말랐었고. 너 지금보다 더 말랐지? 아, 그리고 그럼 나도 누나 첫 등장 얘기할게. 사각볼트 안경을 쓰고, 그리고 지가 반윤인 줄 알고. 헤드 새끼고. 너 몇 살이야? 이러니까. 나 18살. 그래, 나 16살이야. 근데 왜 반말해? 이래가지고. 반말이 뭐 있잖아, 딱 봐도. 너도 가슴을 크게 넣었다. 약간 옛사람들도 가슴을 크게 넣었나 봐. 1년 전에는 다시 했잖아. 다시 했어? 사람들이 막 날개뼈가 아팠다고. 등 돌리지 마. 너 디스크와 체구도 작은데. 너는 코자. 너무 코자랬지? 옛날 거. 우리 같은 병원에서 했고. 다마 언니는 언제 가슴 달아요? 저는 안 달죠. 나는 내가 최고 처음으로 들 줄 알았어. 근데 호르몬을 내가 제일 빨리 맞으러 갔었지? 그때 누나 하도 그 법이 너무 심한 거야. 그 당시에 미성년자들이 너무 많이 맞았잖아, 호르몬을. 어머니 동의서를 가져와라. 난 안 되길 잘했어. 나 증도 됐어 봐! 누나 몇 지야, 키? 나 75. 60. 너 70 되기 싫어가지고 69라고 하는 거지? 부럽긴 했어. 바텀의 표본이잖아. 천만이야. 찔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증도 됐어 한번 해봤습니다. 역삽을 하라는 거야, 난생 처음. 입구컷 알지? 입구컷. 아우, 난 절대 남자의 뭐를 할 수가 없는 애구나. 난 빨리 잘라버려야겠다. 이거 되고 1년? 너? 난 여기에 미련이 1도 없었어. 지금도 미련 없어? 지금. 요즘 가끔 미련 생겨? 올라오나 봐. 막 그 미자 좀 그게? 이걸로 나 별로 안 느껴지지? 아니, 이건 느끼는데 그거랑 또 다르지. 분출하는 거 아니야? 얘 옛날에 천사까지 소년이야. 그러워. 반대? 그 대신 남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호산이 안 나요? 뒤집어져. 나와 나와, 담비야. 안녕하세요. 가게 막내. 가게 막내예요, 여러분들. 나이 몇 살이죠? 21살이요. 21살이요? 오빠 방송국을 잘 받는다. 뭔데 생긴다. 야, 걔네라 실물이 낫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잘생겼는데. 너 팁 없어, 씨발야. 잘못했어. 원래 막내 애들은 답드려줘야 돼. 뒤집지 않아요. 20살에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씨발야. 오빠하고 젠더 오빠하고 룸세롱이랑 무서워 죽겠어요. 알았어. 그러면 엄마, 지은 엄마 이거 보고 어머, 있어? 엄마. 잘못했어. 일 못하겠나 봐. 잘못했어. 네, 엄마. 이게 마이킹 가까이. 아, 건물이다. 그래서 오빠한테 머리 뜯기고 두드려 말고. 뭘?
구두로 찍히고도 버티고 있잖아. 무슨 너가 잘해봐. 그럼 농담이에요. 뭐, 그러면 머리 잡히겠어? 아니 머리는 안 잡히겠죠. 역살이 잡히겠죠. 잘한 농담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러가면 팁 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팁은 뭐 고객님들 마음이세요. 어, 하지만 주면 감사합니다. 오른쪽 분이 오른쪽이면 가게 에이스인가요? 이분이요? 어 에이스죠. 우리 다 에이스야. 타가게 강남 쪽은 묶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가씨를. 지명으로. 어 지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돈이 이제 확 올라가잖아 강남 쪽은. 어. 근데 이제 이태원은 약간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이태원은 약간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희도 유도리 있게 손님이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최대한 낮춰주려고 노력해요. 주대하시고 더 마음에 드시면 팁을 주시면 되는. 이태원은 풀로 묶을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강남처럼. 없는데 솔직히 제가 그냥 말하면 술을 많이 깔고 그냥 돈 부족하게 챙겨 드시면 앉아있지 않을까요? 그쵸? 엉덩이가 무거워지죠. 엉덩이가 무거워질 것 같은데. 일단 내려야 그만 들어오라 그랬지. 얘는 종로 대비, 나는 이태원 대비. 종로 다니는 모발들은 종로만 나갔고 맞아. 이태원 모발들은 종로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었어. 정말 궁금하네요. 100만 원이면 놀 수 있나요? 블랙 다이아? 아, 놀고도 나가요. 100만 들고 오세요. 좋아요. 극진이 모시겠어요. 이태원도 혼자 가면 아니 여기 혼자 딱 손님 많아. 저희 혼자 손님이 제일 많아요. 오 뒤집어져.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성인만 되셔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장님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은 엄마라고 제 브이로그에 몇 번 나오신 그 대모님 있죠? 그 20대 여자분들도 당연하죠. 니네 상담 뒤집어지게 해줘. 어 당연하다.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다 야 조용히 좀 해. 말 좀 하게 씨발년아.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놀 수 있나요? 장난 아니야. 술 끊으세요. 여기 술집이에요. 여기 술집이에요. 시키고 술은 저희가 마실게요. 아가씨들이 마시고. 아 뭐지 저희가 마신다니. 난 아가씨 데뷔하셨나 봐.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인데 유학파예요. 근데 얘가 외국인 담당이에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 맞아? 그래 화엽이 또 우리가 화요비라고 했잖아 맨날. 헐 유학파 딱 봐도 유학파 느낌 엄청나다. 너무 예뻐요 언니. 진짜 잘생겼는데 예지도 줘야지. 안 줬어 아직. 그래 야 내가 알아서 줄게. 예지님 몇 살이에요? 저 9년생. 너 그거 돼? 야 예린년아. 어머 언니 연예인 채림 닮았대요. 어 닮았네. 비슷하기도 하다. 내가 이제 보라보라 내가 이제 여비보러 놀러 갔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오고 보라보라에 간 거야. 근데 또 하필 식성인 거야. 용심이 끌어 안 끌어? 시비 걸 거면 나가 너. 약간 러버 성향이 있는 거지. 잘생긴 러버? 그것도 흔치 않은데. 많아요. 언니 이번에 신기하고 영등포 갔잖아. 나 팀 먹고 왔어. 아우 야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번가 지구촌 이럴 때 갔었잖아. 근데 나랑 명수랑 추억을 찾는다고 이번가 그 골목을 갔어. 갔어? 싹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너 어렸을 때 안 맞았지만. 한 번. 그 바닥에 좀 서열이 있다며. 그 당시엔 얘가 나이가 더 많았지만 기가 센 사람이 먼저야. 맞아. 그러니까 세우미가 나보다 기가 약했거든? 내가 얘를 따라다녔어. 그때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데뷔를 했냐. 기가 누가 더 세냐 이거야. 얘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두 살. 근데 나보다 데뷔가 늦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우미 데뷔 딱 했을 때 내가 이런 거야. 뭐 몇 살이야? 저 18살이야. 오. 18이구나 너 이랬까. 아, 네 몇 살이세요? 이랬까. 나 9고? 근데 왜 반말이세요? 내 맘이 있지. 시비 걸 거면 나가 너. 인사를 했어. 저 너무 잘 지냈어 뭐 이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뭐, 무슨 오르카들 오르르 막 날리고. 뭐냐면 진짜로 잘 지냈어 내가 뭐 안녕 안녕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이제 팔팔들이 시작되는 거야. 강태경 나왔는데 그때 누구 있었지? 나 다 기억나. 나 머리 잡자마자 바로 내가 팍 그려서 내가 손을 탁 쳤는데 뒤에서 한 명이 나의 얼굴 내려 꽂아. 빵! 맞고 진짜 피가 빵 터졌다? 얼른 꽂았네.
그냥 정강이로 내 무릎을 탁 꽂은 거지. 그냥 와인에서 내가 대자로 누워있었어. 거기서 인생에 거의 20명이 날 다구리 이렇게 밟는 거지. 너 잘못하고 먹으면 그냥 눈에 가시면은 눈에 가시면 죽이는 거야 그냥. 제가 보장 건데 이분은 성격이 너무 좋아요. 같이 게이 활동하는 사람이 지성이 되면서 게이로서 어떤 느낌? 아니 근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 근데 나 그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친분이면 상관없는데 나랑 뭉쳐갔던 사람이 전자되면은 아 그거는 좀 껄끄럽지. 사귀고 있던 사람을 등지고 난 등다가 되겠다. 아, 너무 그런 그거였어. 왜냐면은 여자 되는 것까지 품어줄 순 없으니까 본인 성향이 좀. 누나는 젠더가 되고 싶어서 된 거야? 억지로 된 거야? 억지가 아니라 그냥 끼로? 약간 휩쓸리면 아 근데 그 당시에 붐이 불었잖아. 88 88이 그 당시에 다 넘어왔어. 우르르 두 명은 다 젠더가 되니까 나 쩔쩔쩔 된 거. 그래 아니 나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있어. 근데 의외로 진짜 간단하게 그냥 여기 가가지고 가발쓰고 일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거기 시작한 사람들 되게 많아. 많아? 그런 사람들도? 젠더 아 근데 그 당시에 붐이 있었다니까? 89랑 88이 갑자기 유독 갑자기 호르몬을 존나 갖기 시작하는 거야. 게이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여자 됐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근데 이제 새로미가 여자를 데리고 만났어. 근데 새로미는 이제 내가 그때 맞았을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지. 달라서 못 알아보는 거 같다 하시면 아니야 얘는 얼굴이 있어. 아 그래요? 얘는 얼굴이 있어. 아 왜냐면 여자 된 사람 그거 알아보는 거 같지. 난 그때는 쌍꺼풀 없고 눈 되게 작았어. 그치 작았지. 그러니까 눈이랑 코 근데 얼굴형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했어. 왜 그랬어? 그냥 민망해서? 아니 민망한 게 아니라 아 새로미 여자 됐구나. 아 근데 여자 된다 알아봤어요? 난 알아봤어. 왜냐면은 얼굴 전체적으로 새로미가 남아 있는 거야. 그 내가 혹시 옛날 네 남자 때 이름을 불렀거든. 맞아 이러길래 내가 쟤 나랑 같이 활동했던 애야.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했는데 얘는 날 절대 못 알아보길래 나 진짜 못 알아봤어. 내가 아는 척을 아예 안 했지. 근데 그러고 갔어. 그리고 이제 덕선이네 집에서 만난 거야. 그때 만났어. 근데 이제 얘가 나 계속 못 알아보길래 명주가 진짜 못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지니까 근데 왠지 이상하게 같이 있는 느낌. 얘 이름이 확 나왔어. 어.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돈 나오는 거야. 왜 연락 안 했냐고. 얘는 조금 놀랐어요. 여자가 된 거야. 어 뒤집어져. 아니 근데 오줌이 이렇게 빨리 쌀 수가 있나요? 진짜 뒤집어. 너 이제 어차피 날쑥이 떼가지고 아프지도 않지. 안 아파. 우리 갑자기 저를 또 개인 방송으로 아니, 여러분 바바TV에서 담비TV로 넘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경바라고 이거 치잖아. 저희가 개인이 20대 아가씨만 6명이 있고요. 30대도 5명이 있고요. 에일리 닮은 언니 있고 아이유 닮은 언니 있고 뭐 수지, 한이 뒤집어지게 많고요. 쇼도 하고요. 홀도 있고 룸도 있고요. 홀에는 또 뒤집어지게 LED 스크린까지 있고요. 저희 주소 보광로 60대 10번지고요.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어요? 오시면 저는 안 봐도 되고 예쁜 언니들 보시고요. 저는 아가리만 털게요. 어머 또 원하시면 비키니도 입어드리고 메이드복도 입어드리고요. 또 뭐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 맞아. 고준이 닮았대. 고준이요? 나 남생 처음 들어봤는데. 언니 누구 닮았는 거야? 남자. 쌍꺼풀 안 했어요? 체지우? 어, 머리 길었을 때. 아, 진짜 맞아. 호미우 선님이 언제? 그리고요. 어, 체지우. 그리고요. 생머리하고 수술 붓기 덜 빠졌을 때 함수원이었고요. 함수원이었어요? 아, 함수원 나 들었었어. 너는 약간 화요일에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화요일에 많이 들어. 강빈 누구 들었어? 나 또치. 최애. 나 진짜 닮았어. 우리 밤이는 실물이 진짜 최고. 거봐. 아니 근데 밤이 오빠니까 태경 오빠가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 너네 지금 영혼 좀 넣어 줄래? 아니야. 어우 이거 너무 재밌다. 순간 영상 5초 고민했어. 여기서 씻는 게 더 재밌으려나? 네. 내가 어설프게 씻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바로 눈 바로 찔러버린다. 머리 뚝 뜯기는 거지 뭐. 방송을 웃기게 하려는 게 씻는 게 맞는데. 아니 요즘에는 뭐 잘생겨서 못하겠어. 진짜 에이스. 옛날에는 언니 너 가서 터쳐버린다 지금 알지? 아니 옛날 악력으로 터쳐버린다. 자동차가 발포하다 안 터져. 세핑이잖아. 나는 세핑 실리콘이 세핑. 아우 가야다. 어 뒤집어져. 아 엄마 또 옷 갈아입고 왔어. 아
여기요. 못 갈아입느라고 또 우리 대마담님이 또 수고를 하신. 뭐라고 때려? 뭘 때려? 널 때린다. 널 때린다. 맞을래 노래하게. 어우 마동석이 따로 없어. 내 막내 씨. 나! 진실의 마음으로. 막내만 보내야지. 지금 오늘 지각해갖고 내가 분장실 한번 쓰라 그랬는데 걔 같은 게 분장실 그따구로 쓰라 그랬어. 부러울 수도 없네. 머리카락이 진너드려야 돼. 지금 몇 시야? 그러고 내가 카톡 보냈어. 저 화장실에 있었어요. 아 어머 내가 진짜 화장실에 있었어. 화장실에 30분이냐나? 진선미 탈락! 대마당 탈락이야? 야 막내님 목소리 젠더라고 누가 믿겠어? 그러면 우린 다 젠더라는 거잖아. 아니 내가 말했지! 누가 나이를 이길 거야 늙어가지고 이 씨발년아 야! 씨발 어디서 나이가 늙었대 개같은 애를 꽉 들여. 아니 여기 30대가 30대고 20대가 한 우리 데뷔 씨발 꼬물했지 꼬물했어? 나 막나이 20... 여러분 안 그래요? 막내년들 이럴 재수가 없구만. 얼어주고 싶지 않아요? 지은 엄마 얘 잘라. 잘못 있어. 똑같으니까 잘라. 엄마! 시비 걸 거면 나가 너. 지금 나오겠다 지금 나오겠다.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트랜스포머에서 따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 이거 우리 데뷔 때 노랜데. 어 디즈 뭐죠? 내가 알려준 거예요. 착하라 하. 어우 좋아요. 질문 왔어. 신뢰가 안 되신다면 남자일 때의 성생활이랑 여자일 때의 성생활에서 느낌의 차이가 어떤지. 먼저 일단 언니 먼저. 만약 술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난 누굴 꽂아서 자야 됐어요. 어. 근데 지금은 그냥 아예 성욕이 많이 떨어졌어. 그냥 술을 먹어도 막 아무리 잘생겨도 아 그냥 얘랑 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는 아직 있지. 독이랑 저랑은 관계가 틀려요. 전답을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오스트랄로크 테크스부터 사람까지 진화를 한 걸 아시죠? 여기는 최종 진화자님. 여기는 라이츠고 전 피카츄예요.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살짝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면 피츄 피카츄 라이츄. 그럼요. 이렇게 근데 요 피츄에서 피카츄가 되는 건 레벨만 올리면 되는데 피카츄에서 라이츄는 무슨 돌을 구해갖고 좀 어려워. 요쪽으로 가려면 좀 뒤집어지게 어렵고 뭐 여자 뭐 지스팟 이런 건 없지만 그 질을 만들었을 때 이거 뭐 느낌적인 느낌이 싹 나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하든 엑스를 할 때 받는 느낌이 뒤로 할 때랑 똑같네. 틀려? 근데 느낌이 좋아? 그래도? 그러니까 네가 여자가 됐잖아. 뒤집어져. 아무튼 이제 블랙다이아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많이 물어보셨나요? 네, 사실 수술 1도 안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어요. 태국 돼지한테 내 불알 내준 거. 블랙다이아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부 다 친한 사람이에요. 저희 수미 누나, 담비, 세롬이, 예진이 그리고 아, 이제 야 마무리 좀 하자 이 시방년아. 형 다들 너무 고마워요. 이제 우리 아가씨들이랑 마무리하고 가야죠.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